4위 픽은요, 별다른 소개말이 필요 없습니다. 딱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빙수 덕후들의 패러다이스. 소확행 빙수 맛집 후니픽 4위. 광화문에, 광화문에 위치한 F호텔의 월드 오브 빙수.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꼽아보십시오. 네? 첫째, 여름은 덥고 짜증나지만 빙수 하나로 기대된다. 둘째, 나는 식사 후 무조건 빙수땡을 해야 된다. 셋째, 나는 새콤달콤한 과일 샐러드를 사랑한다. 넷째, 리미티드는 나의 무자비한 승부욕을 자극한다. 다섯째, 나는 작년에 서울에서 파는 빙수는 다 먹어봤다. 다섯 개 다 포함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지갑 챙기시길 바랍니다. 하나 포함된다? 그래도 지갑 챙기세요. 제가 소개할 빙수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지금 방송 중 오늘부터 우리는 빙수 파는 날이라는 거죠? 네네네. 네? 제가 소개할 월드 오브 빙수는요, 전 세계에 있는 F호텔의 컨셉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총 7가지의 빙수인데요. 이게 5월 14일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인데 2weeks마다 빙수가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아, once every 2weeks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이 7월 9일이니까 벌써 다섯 번째 빙수가 공개가 된 거죠. 그런데 각자 정해진 시기가 아니면 어떤 빙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여기고가 특별히 셰프님께 부탁해서 준비한 7가지 빙수의 비주얼 간단하게 쫙 훑어드릴 테니까 아, 요거 괜찮다. 아유, 좋다. 아, 요거 괜찮다. 요거 끌린다. 그런 빙수가 있다면 시계에 맞춰서 F호텔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패션 풀츠와 피나콜라다 소르베로 만든 하와이풍의 마우이 빙수. 홀로홀로. 홀로홀로. 이름이 홀로홀로입니다. 홀로홀로로 첫 스타트를 끊었고요. 멕시코 시티 빙수 칠라토. 오. 모스코바 빙수 피치 퍼펙트. 파리 빙수 버블 바스. 영국하면 얼그레이 아닙니까? 얼그레이죠. 얼그레이 티로 만든 초콜릿 젤리와 밀크티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런던 빙수 하이티. 요게 바로 오늘 게시된 빙수입니다. 베트남 하면 커피 에스프레소를 부어 먹는 남하이 빙수. 딱 봐도 칼로리 폭탄 비주얼 갑인 요하네스버그 빙수. 코코 앤 바나나까지. 야, 이건 뭐? 아, 이거는 꼭 가셔야겠는데요, 지금. 그렇죠. 예. 제일 끌리는 게 뭐예요? 저, 저는 요거, 요거, 요거. 방금 지금 말하려고 했던 거, 요거, 요거. 저거, 아, 일단은, 아, 몸이 원해요, 지금. 몸이 반응하네요. 아. 심장이 뛰어요, 먼저. 자, 이 중에서 저의 추천 픽은 F호텔 멕시코 시티에서 영감을 얻은 칠라토 빙수. 얼음 빙수와 밀크 토마토 소스를 번갈아 쌓고 그 위로 일일이 정성스럽게 껍질을 벗긴 컬러풀한 방울 토마토를 두 줄 두릅니다. 그리고 요즘 다이어트 과일로 인기 탑인 아보카도를 슬라이스해서 올리고 아이스크림으로도 만들어서 중앙에 한 스쿱. 마지막으로 비스코티 쿠키로 장식을 한 빙수인데 비주얼을 보세요. 싱그러운 초록빛과 토마토의 조화가 딱 샐러드 같지 않습니까? 적당히 먹다가 따로 서빙되는 밀크 토마토 소스를 한번 싹 뿌려주면 토마토의 맛이 묵직한 아보카도를 감싸주면서 새콤달콤함에 침이 고이는데. 아, 저거는 진짜 여성분들이 좋아하겠네요. 이거는 그냥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면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먹으면서도 죄책감은 좀 덜하겠다. 덜하고. 아. 몸에 좋고 아보카도 토마토 있으니까 뭐 몸에 좋으니까. 저 방울 토마토는 리필도 된다. 어머머머. 자, 일단 제가 추천한 칠라토 빙수는 월드 오브 빙수 중 유일하게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주문이 가능하고요.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그동안 인기가 많았던 빙수를 once again
다시 한번 맛볼 수 있거든요. 요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